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학생들을 위해. 나는 단 한 번도 옛날에, 옛날 내가 인터넷 강의 언제 시작했지? 2006년 9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수포자여 오너라.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여. 저에게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수학은요, 수포자를 위한 수학과 상위권을 위한 수학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위권은 판별식이 다르냐고. 수포자는 판별식이 다르냐고.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함수가 막 바뀌냐고. 상위권으로 가면. 안 바뀌잖아. 아직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많이 풀면 상위권이고, 쉬운 문제 많이 풀면 하위.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어려운 문제 아무리 풀어봤자, 기초가 안돼 있으면 점수 안 나오는 거고. 쉬운 문제 100날 풀어봤자, 어려운 문제를 손을 못 대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굳이 반을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난 생각해. 지금까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누구나 다 나는 머릿속에 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난 다시 설명해야지 직성이 풀릴 정도가 그래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다 선생님처럼 다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함수방정식만 보고 걔를 가지고 주기성을 갖고 왜 점대칭성을 갖고 왜 선대칭성을 갖는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우함수를 나타내는 함수방정식, 기함수를 나타내는 함수방정식, 또 이게 정적분에서 어떻게 쓰여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여러분과 선생님의 차이야. 똑같아. 20번, 30번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는 선생님들도 괴로워.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 20번, 30번은 선생님들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워. 근데 선생님들은 그걸 풀지. 여러분은 못 풀어. 차이점은 아니야. 뭐냐면 선생님들은 안단 말이야. 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출제자가 감춰놓은 거군. 20번, 30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감춰놓은 거예요. 20번, 30번 여러 번 많이 고민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해설 강의 안 보고 끙끙대다가 다섯 번까지 시도를 해보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접근이 안 돼서 해설 강의 딱 보면 첫 문장에 다시 끄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거야. 첫 문장에서 다 나와. 그냥 야 이거는 거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 의도를 얘기해버리면 그럼 아 이러면서 다시 끈다고. 그걸 감춰놨을 뿐이거든.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건 개념량도 달라. 그건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다쳐보고, 많이 힘들어보고, 어? 막 수학 찢어보고, 엄마랑 싸우고, 나 수학 안 한다고 해보고, 그런 정도로 해보다가 이제 드디어 되기 시작하는 게 21번, 30번이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할 재료도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선생님들은 생각할 재료가 있다고. 왜? 사설명할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푸는 방법만 어느 정도 익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야,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이 모두 아주 쉬운 얘기로 가자고. 첫 시간이니까. 2차 방정식. 어? 어? 2차 방정식. 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2k에 대해서 x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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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플러스 3 뭐 이퀄 제 이렇게 해볼까요? 얘 두 군이 모두 다 2보다 클 조건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서. 얘 두 군이 모두 다 2보다 클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서. 얘 두 군이 모두 다 2보다 크게 될 k의 값을 구하라. 난 이게 미적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미적분의 시작이에요. 미적분에서 여러분 21번, 30번 포함해서 20번, 18번, 17번에서 미적분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야?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물어본다고. 너 3차 함수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그 실근의 개수랑 접목. 왜? 너 그래프를 그렸는지 확인해보고 싶거든. 누가? 출제자가.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너 함수 추론할 줄 알아를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데 그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는 못 내니까 그걸 가지고 X축의 위치랑 관련을 지어서 또 다른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네가 그래프를 그렸으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 관계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얘 두 분이 모두 다 2보다 클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판별식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근데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꼭점의 x좌표가 2보다 커야 됩니다. 맞거든? 세 가지를 따져야 된다. 맞아. 이건 이게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왜 세 가지를 따지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그럼 그것도 외운 거지. 외워서 푸는 애들 되게 많다고. 세 가지를 따진다조차도 이거 외워서 푸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외워지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조건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근이고 근이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지금은. 근데 왜 이렇게 생기려면 판별식을 왜 따져? 판별식 안 따지면 왜 안 되냐 이거야. 어? 더더군다나 두 근 사이에 1이 들어올 조건을 따질 때는 판별식 안 하거든. 꼭점의 x좌표 위치도 안 따지고 그거 왜 안 따지냐? 어쩔 때는 왜 따지고 어쩔 때는 안 따지냐를 여러분은 외운다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따질 필요가 없거나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참수를 완성을 해요. 언제? 중2 때. 대치동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이참수를 완성해요. 그냥 미적분 들어가요. 실제로 저의 여자 사람 친구의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이거든, 대부분. 그럼 걔네들이 지금부터 이제 막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뭐 전화한다고. 야,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그럼 만나면 상담을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아직 미적분 못 들어갔어. 몇 학년인데. 초등학교 왕년. 막 이래. 왜 지금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옆집에도 하고 네가 몰라서 그래야. 너 재유생만 만나지. 요즘 분위기를 모르는구나. 막 이러면서 어? 네가 몰라서 그렇대. 어? 어떡하겠니 내가 걔한테. 네가 몰라서 그렇대. 지금부터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걔 미적분 잘해 그랬더니 정말 잘한데 이제 이 옆에 있던 야, 언니네 아들 되게 잘해.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 한 번씩 넣어주고. 내가 얘를 지금 당장 불러내서 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정말 초등학생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내가 그걸 네 앞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데 딱 그러니까 아우 우리 애 너무 무시한다 너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걔가. 걔 뭐 이건 할 줄 알 거야. 접속의 방식 구할 줄 알 거야. 극대값 왜 못 구하겠니? 5분만 설명해도 극대값 구하겠다. 미분의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일 텐데 그거 전혀 못 풀 거라고. 그럼 엄마들은 계속 박수를 치겠지. 미분할 줄 아니까 아빠한테 문자 보라고 우리 애가 미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무런 필요 없다. 어?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다 나와야 돼요. 아, 평값 정리가 뭐였지? 아, 사익값 정리가 뭐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평값 정리에 대해서 수수수수 나와야 된다는 거지. 로레 정리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의 당연함을 당연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를 나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개념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개념은 뭐야? 공식을 개념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괴리가 느껴지는 거라고. 다 돼야 돼. 그래야지 21번, 30번뿐만 아니라 4점짜리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야. 그거 만드는 작업이 개념 때려잡기야. 말 그대로. 되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커리를 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연습하셔야 된다고. 나 없이. 내 커리를 타라는 게 아니라 나 없이 연습하셔야 된다고. 갈아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없이 연습하셔야 된다고, 제발. 어떻게 하면 조금 문제집을 풀까 해가지고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수능 수강 몇 번 품?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남들이 다섯 번 풀면 여러분이 열 번 풀라고. 내가 개떼잡하면서 정말 공부의 기본인 적어도 복습은 다섯 번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섯 번씩이나 공부하고 비효율적임? 정말 다 좋은데 뚱뚱한 거랑 글씨 못 쓰는 거랑 복습해야 되는 거 최악임? 어떻게 그거를 나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응? 그거는 공부의 시작이에요. 다섯 번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지. 어떻게 다섯 번 설명해보고 문제를 풀라 그래? 저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 영어 단어 다섯 번 외운다면 미국 가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맨날 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영어를 말로 해봐야 된다. 비효율적이야. 이럴 거냐고. 당연한 거잖아. 피아노 다섯 번 연습한다면 콩쿨대회 못 나가잖아. 칠 줄 알아도 다섯 번 연습, 칠 줄 아는데도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 너무나 똑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체육 시험 볼 때 이러면 연습하잖아 이거. 스파이크도 뭐 친구랑 뭐 줄넘기 연습하자. 줄넘기 못하냐고. 할 줄 아는데도 연습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당연히 연습이 돼야 돼요. 그 연습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수능특강을 통해서든지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지.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수능특강 언제 풀어야 돼요? 그런 얘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언젠가는 계속 풀어야 되는데 수능특강도 그렇게 얘기하자. 여러분이 혹시 나한테 EBS 수능특강 언제 풀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풀리고 한 문제가 안 풀릴 때 정도에 시작하시면 돼요. 안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리고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리고 풀리고 이럴 때는 시작할 필요 없고 풀리고 풀리고 안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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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풀리고 한 70% 정도 풀릴 때 그때가 난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 뭐 기준으로? 맨 마지막 그 단계 있잖아. 세 번째 단계 있잖아. 거기 기준으로. 앞에 난 필수 예제 같은 거는 되게 쉽게 풀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 그렇게도 얘기 못하겠구나. 수능 특강이라는 게 아주 쉬운 문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EBS 나름대로도 또 수능 개념이라는 파트가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고